뭐예요? 아, 지금 제가 좋아하는 것을 소개하려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가 예술 작품도 즐길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. 우와. 우와. 우와, 앞에 보세요. 우와, 멋있죠? 요즘마다 가평을 왔을 때 처음 봅니다, 제가 지금. 거기는 잘 몰라요. 호명호수라고. 호명산 위에 있는 호수예요. 이게 사람이 만든 거래요. 너무 자연이랑 잘 어울려서 저는 멋있는 것 같아요. 네, 여기가 바로 예술 작품도 즐길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. 오세요. 마치 전시회를 생각나게 하는 곳이죠. 그런데 평범한 그림들이 아닙니다. 힌트를 드리자면 향기가 묻어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. 왜 그럴까요? 향기요? 네. 음식 재료로 그렸나요? 어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오랜만이야. 네, 여기 선생님 그리신 작품들이 쫙 많이 있는데요. 다 특별한 재료로 그리셨어요. 뭘로 그리시는지 아세요? 궁금하시죠? 바로 알려드릴게요. 바로 이거예요. 커피로. 네. 커피로요? 맞죠, 선생님? 선생님, 오늘은 특별히 저도 커피로 그림 그리는 거 배울 수 있나요? 가능해요. 가능해요. 네. 하루만 배우면 화가 될 수 있어요. 오, 알겠어요. 네, 제 안에 있는 예술적인 감각을 찾아서 한번, 그려보세요. 네,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제가 하는 걸 보고. 네. 그래 따라 하시면 네. 이거는 이제 들고 이제 그 이렇게 이렇게 펴요. 골고루. 펴요. 예. 단돈 만 원이면 여러분도 커피 화가가 될 수 있습니다. 저도 진지하게 도전해 봤는데요. 저에게 제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. 그림을 좀 더 아. 나무. 아, 오랜만에 이런 거 하네요. 옛날 발라놓고 긁어내면서 네. 고등학교 때 조금 했는데 그 이후에 안 했어요. 선생님과 비교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요. 안 될래 안 될 수 있겠어요.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. 릴락스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보여요? 좋은 아침? SBS만 보여요. 나무? 잘 안 보이죠? 그림에 색깔을 입히면 좀 달라 보일 겁니다. 제가 그림을 잘 볼 줄 모르지만 아주 소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진짜요? 뭐 인정받았어요. 아닌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진짜, 정말. 좋아요. 뭐라 그랬어요? 어떤가요? 제법 예술 작품 같지 않아요? 네.